나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꾸려가는 재미가 쏠쏠한 1인 가구. 1인 가구는 2038년까지 계속 증가할 걸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배민앱에서도 1인분 주문 비중이 높아졌는데요. 배민 전체 주문 중 1인분 주문 비중은 2019년 10.2%에서 2020년 18.9%로 8.7%나 증가했습니다. 1인 가구의 성장을 눈치채신 사장님들은 혼밥 쪽을 위한 1인 메뉴 개발을 쉬지 않고 있습니다. 1인분 메뉴를 개발할 때 고객이 좋아하는 재료를 추가하도록 옵션을 많이 두면 좋은데요. 그동안 인기 있는 옵션 메뉴로는 치즈, 중국 당면, 우동살이 추가 순이었습니다. 사장님들, 우리 가게에서는 어떤 옵션 메뉴를 적용할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볼까요? 두 번째로는 사이드 메뉴를 개발해 보는 겁니다. 실제로 1년 새 사이드 메뉴 주문 수가 2.5배나 증가했다고 해요. 둘 다 먹고 싶은데 나 혼자 산다? 하는 고객들을 사로잡기 위해 주메뉴를 작게 만들어 사이드 메뉴로 팔거나 기본 메뉴에 엮어 세트 메뉴로 조합해 보는 겁니다. 배민 트렌드에서 발견한 아이디어는 또 있어요. 독립한 청년들이 가장 그리워하는 것, 바로 집밥이 아닐까요? 엄마의 밥상이 그리운 누군가, 혹은 가족끼리 살더라도 든든하게 챙겨 먹고 싶을 때 사람들은 집밥 같은 배달 음식을 찾습니다. 집밥을 언급한 리뷰가 늘은 거 보이시나요? 이 리뷰들을 살펴보니 밑반찬의 구성이 야 이거 너무 우리 집밥 같은데? 라던가 음식의 간이 딱 맞네 하는 부분에 집중한 걸 알 수 있었어요. 사소한 부분까지 고민하시는 사장님들의 노력 덕분에 배달 음식은 더 이상 끼니를 때우는 게 아니라 든든한 한 끼를 먹고 싶을 때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1인 가구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도 손님들은 배민을 많이 찾고 계셨는데요. 특별한 날마다 외식하자! 외치던 사람들은 이제 집안으로 모여 배달 음식을 즐기고 있습니다. 배달 음식은 다양한 종류를 한 식탁에서 맛볼 수 있고 요리할 시간에 서로 집중할 시간을 만들어주니까 기념일을 특별하게 보낼 수 있기 때문이겠죠? 리뷰에도 외식, 가족, 집들이, 기념일과 같은 키워드들이 점점 더 언급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배달이 안 되는 게 없는 세상 아닙니까? 요즘은 마음까지 배달됩니다. 작년 10월 처음 시작된 배민의 선물하기 기능. 가장 마음을 많이 전한 분은 무려 105번이나 배민 선물하기를 이용했고요. 선물하기 구매 증가율이 가장 높아졌던 날은 12월 3일. 그러니까 수능 날이었어요. 수험생에게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따뜻한 밥 한 끼 차려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잘 전달되었을 겁니다. 반대로 선물 받은 쿠폰으로 주문을 가장 많이 한 날은 12월 25일. 바로 크리스마스였어요. 쿠폰을 받는 사람이 메뉴를 선택할 수 있어 부담 없이 마음을 전달하게 딱이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밥 먹었어? 밥 잘 챙겨 먹어. 다음에 밥 먹자. 어느 때건 기승전 밥으로 끝나는 한국인들의 밥심의 저력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의 하루하루 속에 배민이 함께 할 수 있었던 건 다 사장님들의 열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배민은 사장님 덕분에 매일매일이 스페셜 데이라는 거 알려드리면서 저는 사장님들을 위한 꿀정보로 다음 주에 찾아오겠습니다. 안녕!